2019년 기해년 한국불교는 한국불교의 중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2019 한국불교를 결산하는 연말기획 5부작, 첫 순서는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 불사의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 24일 입적한 문경 봉황사수좌 정명스님에 대한 각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은 28일 봉암사에서 전국 선원수자 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위례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언에서 용맹정진에 나선 스님들을 응원하는 대중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도 수행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웃종교의 최대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요 사찰 스님과 신도들이 성당을 찾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출가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계 나눔 문화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국 불교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BBS 뉴스는 연말 기획으로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지난 1년간 우리 불교계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지난 4월 경주남산의 불교문화유산 마예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에 한국 사찰을 짓고 계룡대 영해법당과 요양병원,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하겠다는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선포됐습니다. 하루에 100원, 한 달 3천원을 보시하는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숙원불사를 성취해 미래불교를 열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백만 대승 원력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그 첫 번째 실천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핵심 종책으로 불법승, 삼보를 받드는 불사 취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속에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36대 총무원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정우스님, 일면스님, 해총스님 등의 지지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종단이 여러 가지 아마 재정적이라든가 큰 불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도 힘이 조그만한 힘이라도 함께 동참했으면 하고 거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총스님 개인적으로 백구자를 했습니다. 감로사 신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신도 모든 분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다 동참해서 지로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만원력 결집불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바루모양 저금통에 실린 정성의 무게는 새로운 신행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갖다 주니까 아침에 식탁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이 이름까지 딱 해서 놓고 학교 가기 전에 넣고 가고.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올해 화엄사를 시작으로 동화사와 월정사, 수덕사, 은혜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까지 조계종 교구본사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인도부다가야 항구사찰 건립에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30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증했고 여기에 37년 도반인 두 보살이 50억 원을 후원하면서 동참 열기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조계종에서 그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에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시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그 원력을 듣고 조계종은 올해 봉계도 오른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내년 3월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기공식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다가야의 불사를 예. 이렇게 불사금을 내주신 분이 계셔서 큰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기쁨이 있는 해였고요.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인도의 부다가야에 직접 팀이 다녀왔고 어쩌면 내년 3월 정도의 기공식도 지난 4월 선포식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인도 부다가야 항구 사찰 건립에 성큼 다가선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내년에 여러 불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그제 입적한 경북 문경 봉암사 수좌 정명 스님에 대한 각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문경 봉암사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평생을 수행정진한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 회장 각산 스님 등은 스님에 대해 오로지 수좌를 평생의 인연으로 여기고 정진해 왔다며 고승 중에서 드물게 간화선의 바탕을 두고 초기 불교에도 능통했으며 열린 선풍으로 대승불교의 선 사상을 드날렸다고 회고했습니다. 평생 토굴과 암자에서 수행정진해온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선언장, 백양사 선언장을 역임한 뒤 조계종 종립특별선언, 봉암사 태고선언 수좌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종단의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받았습니다. 정명 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모레인 28일 문경 봉암사에서 전국 선언수좌 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 선언에서 용맹정진에 나선 스님들을 응원하는 대중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도 수행 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창일 정각회장은 새해에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불자 정치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례 상월 선언에도 조계사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아닌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 주변 공사장의 소음이 크지만 천막법당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국회 불자 의원들을 대표하는 정각회 회장이 상월 선언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강 의원이 상월 선언을 찾은 것은 지난달 동안거 결제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곧바로 임시법당을 찾은 강 의원은 1시간여 동안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 전에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이제 불교는 새로운 중흥의 길을 찾아낼 것 같다며 자신의 바람과 전망을 담았습니다. 이어 총도감 해일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정치권의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낙연 총리가 예. 꼭 안부도 전하고 몸 챙겨 주십시오라고 꼭 신신당부합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총리 그만두면은 한번 오겠대요. 강 의원은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국회 정각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화쟁과 중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하길 소원했습니다. 여의도에 부처님이 가르침이 널리 퍼져야 되겠습니다. 자비의 정치, 너그름의 정치죠. 그리고 이 화쟁과 중도의 사상을 실현하는 그래서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요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각회 소속 불자 의원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상월 선언을 찾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달 봉불식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트리 점등식 행사 당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홉 스님들의 천막 수행정진 45일째를 맞아 불자들의 방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일 스님은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원만한 회향을 계속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홉 번 정진하시는 분들 정진 원만하게 잘 회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가면서 주위 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보면서 지금 뭐 견딜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월 선언에는 동안거 천막 정진이 시작된 지한달 만에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사부 대중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텅빈 공터에 올라와 있는 천막 한동이 한국 불교 중흥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산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과 신도들이 사찰 인근에 위치한 반송성당을 찾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원호사와 반송성당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 상호 방문해 종교 간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일에 부산 해운대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과 신도들이 반송성당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관 스님과 신도들을 신부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종교 간의 아름다운 만남은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신부님이 원호사를 찾고 크리스마스에는 스님이 반송성당을 방문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또 정관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분들이 저희 축하로 이렇게 방문하시고 저희는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도 가서 함께 축하하는 이런 교류의 장이 기쁜 내방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부처님의 가정에도 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정관 스님은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에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성탄 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두 종교 간의 만남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낌없이 이 어둡고 춥고 낮은 곳에 임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그런 평화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스님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웃 종교 행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종교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호사와 반송성당의 종교 간의 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만남이 부처님과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동관 스님도 천주교 대구 대교구 만촌 일동성당을 찾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만촌 일동성당 이창영 주임 신부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 뒤 성탄전야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동관 스님의 성당 방문에는 부주지 보월 스님과 총무국장 법성 스님 등 은혜사 주요 소임 스님들과 이연화 은혜사 신도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지난 2017년까지는 이창영 신부가 주임 신부로 있던 경산성당 성탄 미사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대구 수성구 만촌 일동성당의 미사에 참석했고 이창영 신부도 은혜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종교 간 화합을 다져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출가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실천하는 현장을 통해 불교계 나눔 문화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이 새벽부터 팥죽을 나릅니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들에게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 현중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의 스님들과 경기도 하남경찰서 경승위원장 동효 스님은 하남경찰서와 인근 지구대, 소방서에 팥죽 300인분을 나누고 직접 배식 봉사도 펼쳤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보시행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경무를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경찰관들도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에는 인천 보리수 불교 문화원과 미추홀동 경로당에도 팥죽을 전하고 서울시립병원 법당에는 점심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에는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자기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그 엄격한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배웠으니까 엄격하면서 정말 마음을 푸근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 합니다. 서울 종로구 돈이동과 창신동 일대 쪽방촌에도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신도단체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팥죽을 나눠주고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방한용품도 전달했습니다. 출가 수행자와 제갑을 짜들의 나눔 봉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불교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해에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 행보가 다문화 가정 등 보다 다양한 계층과 대상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시민들의 정신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울산 지역 사찰들이 동지기도와 팥죽 나눔 행사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울산 백양사와 해남사, 덕원사 등 지역 사찰은 경례에서 각 가정의 평안과 소원 성취,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동지기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또 덕원사와 해남사가 학성 새벽시장과 울산 농수산물시장 등지를 찾아 새해 달력과 동지 팥죽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팥죽 나눔 행사도 지역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불교계와 지역 봉사단체들이 연말을 맞아 자비 나눔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이웃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종교 간 화합의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제1회 진안군 크리스마스 자원봉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진안군민자치센터 광장. 기익숙한 캐롤과 화려한 장식의 틀이 산타복장을 한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부스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이산탑사가 마련한 산타 체험관 포토존에는 청소년은 물론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산타를 체험하는 체험 사진도 촬영하는 중인데 진안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이러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같이 동참함으로써 종교가 화합되고 같은 이웃 종교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은 마이산탑사 나우누리 봉사단이 준비한 떡볶이와 오뎅을 먹고 쌍봉사 삼김봉사단의 크리스마스 팔찌 공예 등에 참여하며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진안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인 난타와 댄스 공연에 관객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박람회 와가지고 스님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마이산 쌍봉사는 제2의 진안군 어르신 성김봉사를 펼쳤습니다. 진안문화원에서 진행된 성김봉사에 초청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100여 명은 흥겨운 문화공연과 맛있는 점심, 푸짐한 선물까지 전달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참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꼭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자식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을 맞아 펼쳐진 진안군 불교계와 자원봉사센터의 자비 나눔 실천은 종교 간 화합과 상생, 지역사회에서의 종교 역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연말을 맞아 달마도 대가 법용 스님의 7번째 전국 순회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고령 발룡사 법용 스님은 대구 문화예술회관 육전시실에서 연말 연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달마 선목화 특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대구가 올 금년에 7번째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안동 이렇게 해서 전국을 제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전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법용 스님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에서는 스님이 직접 그린 대형 달마도 8점과 소형 달마도 29점 등 총 37점의 개성 넘치는 달마도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전시 수익금 전액은 대구 달서구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천태종 전국 사찰 신도회 간부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모여 부처님 법을 배우고 천태불자로서 신심과 사명감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87회 동계 간부교육 입재식을 봉행하고 2박 3일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입재식에서 감사원장 진덕스님은 이번 교육이 사찰의 간부로서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다 새로운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87회 동계 간부교육은 상월 원각대조사 교시문과 천태법화사상에 대한 강의와 예불, 법화경 독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자전거 따릉이,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나눌 수 있는 공유 서비스. 이런 서울시의 공유 정책 서비스를 서울 시민들이 친숙하고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유 문화 확산과 다양한 공유 정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선보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5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 시민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름이 됐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 동반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 자료에서도 시민들은 따릉이에 대해 친숙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시민 100명 가운데 95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한 번이라도 이용해 봤다고 대답한 시민도 100명 가운데 45명에 달했습니다. 따릉이 외에도 시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의 공유 정책 서비스로는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거론됐습니다. 공유 정책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이옷과 장난감 공유가 96%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금방 자라는 아이들의 옷, 쉽게 실증내는 장난감을 함께 나누는 서비스가 아이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따릉이와 나눔카 등도 90% 안팎을 기록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삶의 방식이 과거에는 소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좀 더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재사용하게 되면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 문화 확산과 다양한 공유 정책을 담은 공유 서울 3기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숙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진 공유 정책 서비스가 앞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 보급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2019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 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참해주신 16,000여 시민과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인천광역시 강남구 시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 각 지역의 박물관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쳐온 종사자들과 각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인천광역시장상과 한국박물관협회장,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 회장 능화 스님은 새해에도 박물관인들을 위해 여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문화 콘텐츠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의 청동 흉상을 역사관 광장에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흉상이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 김군자, 김외한, 김순옥, 하점연 할머니 등으로 할머니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마지막 쉼터였던 나눔의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다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밝혔습니다. I Need You는 방탄소년단의 2015년 미니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의 타이틀곡으로 데뷔 이후 첫 국내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1위 곡이며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010년대를 정의한 100곡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한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방과 후 초등학생 틈새 돌봄 사업으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가 오늘부터 2019년 한국불교를 결산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한국불교계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되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한국불교의 제도약을 위한 여러 계획과 불사들이 뿌리를 내리고 원만하게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